유교 문화인 가부장제가 뿌리 깊었던 1900년대 초반, 여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다. 어릴 적부터 바깥출입은 상가됐고 집안일을 배우며 훌륭한 며느리감으로만 키워졌다. 그러나 사회의 한편에서는 이런 여성의 삶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잉태되고 있었다. 바로 교육이었다. 1886년 이 땅에 최초로 여성교육의 전당인 이화학당이 문을 연 것이다. 그리고 1895년 기독교계 학교인 정신여학당에서 1906년 사립여학교인 진영여학교까지 많은 여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남녀평등 사상의 현대문화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1908년 정부는 칙령 22호를 통해 여성에게 고등보통교육을 할 것을 공포했다. 칙령에 따라 그해 4월 우리나라 최초 관립여학교인 관립한성고등여학교가 설립됐다. 관립여학교의 설립은 여성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었다. 조선교육사의 기록에 따르면 1931년 보통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수만 9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여성교육의 시작은 새로운 여성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여성의 출현이 그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박사 김할라는 당시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다. 최초의 여성 미국 유학생인 박 에스더는 고국에 돌아와 최초의 여의사가 됐고